개천에서 용 난다. 용 안 난다. 서세원 씨는 개천에서 네. 나셨어요? 아니죠. 아버님께서 네. 역장이셨어요. 네. 오, 저는 부산 역장. 저는 부유하게 살았습니다. 제가 학교를 갔다 오면은 마당에 책들을 다 펴놨어요. 그 아버지 왜 그래요? 그러니까 책들이 오늘 숨이 막혀 죽겠다 그래서. 그때는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.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 때는 일하는 분들 밖에 뒤섞여 있어서 내가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한다.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 앞에 공사판 앞에 사는 매일 공사하는 그 동네에 사는 그 집 아들도 서울대학을 갔다. 그러니까 핑계대지 마라 이랬어요. 그래서 그때 들은 게 너는 나보고요. 너는 용이 안 되고 이무기로 평생 살 거야. 너는 하늘을 못 날아갈 거야. 말씀을 이렇게 하지만 독서량은 대한민국 연예인 랭킹이 되세요. 엄청난 양의 책을